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 일주일을 힘차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4장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소리를 치죠. 아,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의 입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가 어떤 말을 하든 상관없이 잠잠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한국에 있는 한 남자 대학생이 저에게 인터넷으로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한 이상한 여학생이 보여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여학생이 누가 그래 하면서 노려보더랍니다. 그래서 꿈에서 깬 뒤에도 자꾸 일이 안 잡히고 며칠째 마음이 뒤숭숭하고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장을 보낸 줄 아십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또 그런 꿈을 꾼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라고 했지요. 후에 다시 그 청년에게서 답장이 왔는데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셔서 정말 신경 안 썼더니 자유로워졌습니다. 감사하다는 그런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꿈을 꾸거나 아니면 기도나 환상 가운데 뭘 보거나 듣거나 한다면 일단 그것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명백하게 원수 마귀가 장난하는 것이라면, 또 우리를 흔들려고 공격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귀신에게 오, 그래도 알긴 아는구나, 뭐 이런 얘기도 전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쫓아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영물인 이 귀신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어떠한 사단 마귀도 꽁무니를 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참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